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대단히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마무리 한 경기와 선발 두 경기를 통해 10과 3분의 2 이닝 2실점,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볼넷을 3개밖에 내주지 않았고 피안타율도 2할 5리로 훌륭합니다. KBO 리그에서 9이닝당 볼넷이 2.7개였던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2.0개를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KBO 리그에서의 9이닝당 볼넷이 3.5개였던 김광현도 일단은 9이닝당 2.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경기를 통해 나타난 김광현 선수의 긍정적인 모습은 배럴 타고 허용률이 상위 10%로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타라고 할 수 있는 배럴은 평균 타율 8할에 2루타 이상의 장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타구입니다. 신시내티전에서도 김광현이 허용한 배럴 타구는 제슈잉커에게 맞은 2루타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건 헛스윙률이 하위 5%라는 건데요. 류현진 선수가 상위 52%로 그래도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인 반면 김광현 선수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헛스윙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류현진의 타석당 삼진율 26.8%가 메이저리그 평균인 23.2%보다 근소하게 높은 반면 김광현이 기록 중인 타석당 삼진율 9.5%는 올해 10이닝 이상을 던진 302명의 투수 중 네 번째로 낮습니다. 물론 김광현 선수가 인플레이 타구를 통한 아웃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세인트루이스가 강력한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시내티전에서 김광현은 기대 타율이 4할 5푼이 넘는 5개의 타구가 수비수들의 호수비와 좋은 위치 선정으로 아웃으로 연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김광현 선수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홈런을 제외하고 인플레이된 타구의 피안타율이 2할 6푼입니다. 하지만 타구 속도와 발사 속도로 계산한 기대 피안타율은 그보다 낮은 2할 2푼 8리입니다. 이에 현재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 3.19고 수비의 도움을 배제한 평균자책점이 3.25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김광현은 인플레이 타구의 피안타율이 2할 6리에 불과한 반면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로 계산한 기대 피안타율은 2할 8푼 6리입니다. 이에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이 1.69인 반면 수비의 도움을 배제한 평균자책점은 4.47로 무려 2.7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코타 허드슨은 이 차이가 1.58로 지난해 규정이닝 투수 중 가장 컸는데요. 허드슨은 땅볼 투수고 세인트루이스 투수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3루수로 카펜터가 아니라 에드먼이 들어왔을 때 내야진의 수비력이 메이저리그 최강을 자랑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잭 플레어티 또한 그 차이가 0.71로 메이저리그에서 10번째로 컸는데요.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의 팀 평균자책점과 FIP의 차이 0.45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해당됐습니다. 평균자책점과 FIP의 차이가 눈에 띄게 큰 또 한 명의 투수가 있는데요. 바로 SK 출신 메릴 켈리입니다. 켈리는 올해 평균자책점이 2.59, FIP가 3.94로 1.35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켈리 역시 애리조나 수비진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나 수비 도움이 없는 날은 고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평균자책점과 FIP의 차이는 현재 너무 크기 때문에 갈수록 서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만약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면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은 3.08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데뷔 첫 20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박병호 선수가 시즌 타율이 2할 3푼 1이지만 득점권 타율은 9푼 8리인 것에 대해 어차피 시즌이 끝날 즈음에는 시즌 타율과 득점권 타율이 비슷해질 거다라는 글을 썼다가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득점권 타율이 타율 쪽으로 가는 대신 타율이 득점권 타율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2016년 박병호는 시즌 타율 1할 9푼 1리, 득점권 타율 1할 1푼 5리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류현진과 김광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심입니다. 류현진은 포심 평균 구속이 89.9마일로 하위 8%, 평균 분당 회전수가 2022회로 하위 6%인데요. 이건 별로 놀라운 게 아니죠. 놀라운 건 김광현입니다. 김광현은 포심 평균 구속이 90.2마일, 평균 분당 회전수가 2169회로 류현진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김광현의 구속이 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김광현의 포심은 류현진의 포심과 비교해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김광현의 포심은 구속과 회전수에서 근소하게나마 류현진의 포심에 앞서 있는데요. 재밌는 건 그럼에도 포심의 헛스윙률은 류현진이 26.9%로 김광현의 18.2%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저는 류현진의 포심 헛스윙률에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볼배합의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두 선수의 대표 구종을 비교해 볼 텐데요. 지난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구종 가치에서 루이스 카스티오와 마이크 마이너에 이어 3위, 백구단 구종 가치는 카스티오와 마이너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류현진과 카스티오는 체인지업의 사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카스티오가 48%라는 높은 헛스윙률을 통해 많은 삼진을 잡아내고 있다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헛스윙률은 30%로 그보다 낮지만 약한 컨택을 만들어내므로써 땅볼 유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카스티오는 체인지업의 헛스윙률이 43%로 낮아진 반면 류현진은 33%로 증가하면서 그 차이가 줄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현역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는 카스티오고 그 다음이 류현진, 그리고 류현진은 좌완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 비교 대상이 카스티오라면 김광현의 슬라이더 비교 대상은 패트릭 코빈의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빈의 슬라이더는 지난해 헛스윙률이 52%였고 올해도 47%라는 대단히 높은 헛스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스티오의 체인지업과 코빈의 슬라이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요. 맥스 슈어저는 지난해 슬라이더 헛스윙률이 51%, 체인지업 헛스윙률이 39%였습니다. 그렇다면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헛스윙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15%에 불과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플러스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변화구가 플러스급 구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헛스윙률이 30%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구종이 되려면 40%에 육박해야 됩니다. 김광현은 2019년 KBO 리그에서 슬라이더 헛스윙률이 52%였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패트릭 코빈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범 경기와 서머 캠프에서도 타자들의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냈던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광현은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나 타구의 질에 비해 낮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비의 도움을 크게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구속이 증가하지 않거나 특히 슬라이더의 헛스윙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류현진의 체인지업도 처음에는 김광현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헛스윙률이 2013년 30%, 2014년 29%, 2017년 34%, 2018년 40%, 2019년 30%, 2020년 33%로 데뷔 시즌부터 꾸준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나카의 스플리터는 헛스윙률이 2014년 45%, 2015년 33%, 2016년 27%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17년 38%로 반등했다가 2018년 36%, 2019년 19%, 2020년 20%로 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얼마나 대단한 구종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7년이 되도록 류현진의 체인지업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류현진의 체인지업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요? 첫 두 경기에서 슬라이더 헛스윙이 하나뿐이었던 김광현은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3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슬라이더 헛스윙이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